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A키, 주요 사마음으로 칠수 있는 베이스런을 보여드릴 건데요. 맨 처음이 조표가 아무것도 붙지 않는 C키, 그 다음이 파의 샵이 하나가 붙는 G키, 그 다음 시간은 파, 도, 샵이 두 개가 붙는 D키까지 했었죠. 오늘은 파, 도, 솔의 샵이 붙는 세 개가 붙는 A키에 대해서 보여드릴 건데요. 일단 한번 보여드리고 천천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데요. A는 마찬가지로 A가 1도가 시작이 되니까 라, 시, 도, 레. 4도는 D키가 되고 미, 5도는 E7이 되죠. 그래서 A, D, E7으로 가지고 하는 건데 A에서 일단 4도, 레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라, 시, 도, 레죠. 중간에 낀 시, 도를 쳐주는데 A키는 파, 도, 솔의 샵이 붙기 때문에 시, 도가 아닌 시, 도, 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라, 시, 도샵. 그리고 레로 갔죠. 사도인 레. 레로 가서 레에서 이제 다시 1도. A로 다시 가는데 레, 도시, 라가 되죠. 중간에 낀 도시를 쳐주는데 마찬가지로 여기도 도샵, 시가 되는 거예요. 사도에서 1도로 레, 도샵, 시. 그 다음 다시 1도로 왔죠. A에서. A에서 이번에는 5도 7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A에서, 라에서 미로 가니까 라, 솔, 파, 미예요. 그럼 중간에 낀 솔, 파를 쳐주는데 파도 솔의 샵이니까 솔, 파가 모두 샵이 붙어서 솔, 샵, 파, 샵이 되는 거죠. A에서 라, 솔, 샵, 파, 샵. 그 다음에 다시 5도에서 1도로 가는 거예요. E7에서 미, 5도에서 1도로 가려면 미, 파, 솔, 라가 되죠. A. 그러면 이 중간에 낀 파솔. 마찬가지로 파샵, 솔샵이 되는 거고. E7에서 미, 파샵, 솔샵. 그 다음에 마지막 1도. 라, 미. A 코드에 1도, 5도. Alternate bass. 1도, 5도. 다시 천천히 보여드리면 라, 시, 도샵, 레, 도샵, 시, 라, 솔, 파샵, 미, 파샵, 솔샵, 라, 미. 이렇게 되죠. 이번에는 파, 도, 솔, 레, 샵이 4개가 붙는 E키. 한번 보여드리고 천천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키는 미부터 시작이죠. 이렇게 되는데요. 첫 마디부터 설명을 드리면 E가 마찬가지로 1도, 미, 파, 솔, 라. 4도는 A가 되고 C, 5도는 B7이 되겠죠. 그래서 E 코드, A 코드, B7 가지고 1도에서 4도로 갔다가 1도로 다시 5도로 갔다가 1도로 가는 거 마찬가지로 반복 연습하시면 되는데요. E 코드에서 E 코드는 이제 근음 6번이죠. 미, 미에서 4도 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미, 파, 솔, 라가 되죠. 중간에 낀 파솔을 쳐주는데 E키는 파도 솔 레에 샵이 붙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파솔을 다 샵을 붙여서 파샵, 솔샵을 눌러주시는 거예요. 미, 파샵은 E플랫, 라, 여긴 솔샵이죠. 4플랫. 미, 파샵, 솔샵, 라. 4도까지 왔어요. 그러면 4도에서 다시 1도로 가니까 라에서 라, 미, 아, 라, 솔, 파, 미가 되죠. 중간에 낀 솔, 파, 마찬가지로 솔, 샵, 파, 샵이 되는 거고. A에서 라, 솔, 샵, 파, 샵, 그 다음에 미. 다시 1도로 왔죠? 미에서 이제 B7으로 가는 거예요. 5도. 그러면 미, 파, 솔, 라, 시가 되죠. 그럼 이시 앞에 솔, 라를 쳐주는데 여기는 솔, 샵만 붙여주면 되겠죠? 미에서 솔,
라 5번 줄, 그 다음에 C, B7, 5, 5도로 간 거예요. B7, C, C에서 C, 1도로 가야 되니까 C, 도레, 미가 되죠. 그러면 여기 도레도 마찬가지로 파도솔레 샵을 붙이라고 그랬으니까 도샵, 레샵이 되는 거예요. C에서 5도에서 1도로 가는 거. C, 도샵, 레샵. 4번 줄. 그 다음에 레샵까지 왔으니까 이제 그 다음 E코드. 마지막 1도에서 미를 쳐줘야 되죠. 미는 지금 여기 6번 줄도 있고 4번 줄도 있는데 이 음을 연결해서 치실 때는 여기 지금 레샵에서 바로 여기 미. 4번, 미, 시. 이렇게 쳐주면 되는데요. 미가 1도니까 미, 파, 솔, 라, 시. 5도는 시죠. 그래서 5번 줄 여기 시가 쳐지는데 일단 여기서 그냥 6번 미도 있으니까 미, 시 이렇게 얼터네이트 베이스 연습하셔도 되고 지금 여기 멜로디 연결해서 연주를 할 때 시, 도샵, 레까지 갔으니까 이 미를 4번 줄 이렇게 치셔도 돼요. 그러니까 그냥 편하신 대로 하세요. 일단 얼터네이트 베이스 개념 미와 1도가 미, 5도가 시라는 거 이 개념만 익히시면 되니까요. 미에서 미, 시 이렇게 되죠. 천천히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드, 이 키, 미, 파샵, 솔샵, 라, 솔샵, 파샵, 미, 솔샵, 라, 시, 도샵, 레샵, 미, 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조표 하나도 붙지 않는 C키부터 하나 붙는 G키, 두 개 붙는 D키, 세 개 붙는 A키, 네 개 붙는 E키까지 한 거예요. 벌써 다섯 개가 됐죠. 이것만 반복 연습하셔도 베이스런 연습이 많이 되니까 꾸준히 반복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